제가 이제 백화점에 한 20년 동안 근무했어요. 그때 한 20년이나 15년 전에는 이제 고등학생들 졸업하면은 부모님들이 전부 다 거의 이제 정장 한 벌씩 사드렸어요. 사드리는데 그때 지금은 흐름은 이제 정장이 사실 필요 없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이제 면접이 이제 일종의 트렌드 자체가 대여 쪽으로 많이 가죠. 기성복 사이즈 거의 예하도 저희가 맞춤을 해놓으니까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기성복은 거의 110까지 있는데, 남자는 110까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맞춤을 해가지고 130까지 듣죠. 사이즈 굉장히 크게 있어, 자체가 크니까. 그, 대여하는 데는 크게 사이즈가 좀 불편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면접 봐가지고 본인이 만족해가지고 취업이 이제 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을 이제 반납하실 때 굉장히 기뻐서 커피 사다 온지 빵 사다 온지 저희들은 이제 뭐 물질을 떠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옷을 이제 들고 오니까 우리 저희들은 이제 그 자체가 보람이 있죠. 네, 이렇게 직접 정장을 한번 입어보고 체험해 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정책인 만큼 많은 청년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화이팅!